이제 우리는 8박자에서 리듬, 선율, 그리고 리듬과 선율을 동시에 연주하며 즉흥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연주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뭘 쳐야 되는지 답답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야기의 길이와 단위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이야기들이 챕터나 문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연주하기도 그리고 듣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주에서는 마디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를 한 마디로 봤을 때 16 혹은 32마디가 한 문단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 문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맺고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디수 세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를 한 마디로 보고 처음엔 마디수를 직접 세면서 16마디 리듬 연주를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익숙해지면 4마디 혹은 8마디씩 늘리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하나, 다섯, 아홉,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나, 아홉,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처음엔 마디를 세면서 연주를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나중에 직접 세지 않아도 몸으로 마디수가 느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리듬으로만 16마디가 잘 세워진다면 이제는 선율까지 함께 치며 16마디에 맞춰 연습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는 16마디라는 기준이 있으니 선율을 정해진 마디 안에서 마무리 짓도록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16번째 마디는 딩을 뮤트 시키고 다음 첫 박부터 다시 선율 연주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섹션의 딩을 뮤트 시킴으로써 한 이야기가 종결됨을 나타내고 다음 첫 마디에 새로운 이야기가 깔끔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로 섹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주가 훨씬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마디수 세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섹션을 활용하는 습관을 함께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2마디를 한 이야기의 단위로 보고 32마디 섹션의 딩을 뮤트 시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마디를 하나의 큰 도화지 혹은 원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음들을 서서히 펼쳐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며 연주를 합니다.
32마디를 감각적으로 세는 단계부터 연주를 하며 동시에 실시간으로 장면들을 만들고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레 잼과 작곡 실력도 늘게 됩니다. 32마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